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의 모든 배경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다. 다름 아닌 대통령 경호처 출신 인사의 얘기죠. 그리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의혹은 정치 선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외압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그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돼 나타났습니다. 경호처 출신 송모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등 외압 사건의 모든 배경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지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김용현 후보자가 최상병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 자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석 장관은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02800-7070 번호에 전화를 받고 2분 4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첫 출근길에서 김용현 후보자는 이런 구체적인 의혹들을 정치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 사령관 등의 자리를 중앙고 출신이 차지하면서 군의 핵심 정보라인이 중앙고 출신에 장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런 지적도 정치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 하겠다는 오기 인사라며 의혹의 당사자인 김용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